이른 아침,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들입니다. 사방팔방으로 교통이 통과하는 그런 장소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신호를 받고 지나오고 서고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안전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노인들이 정장을 해서 나와가지고 주민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 빨래 집게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큰 번은 안 돼도 하도시가 노는 가면 또 훨씬 마음도 편하고 뭐도 한몫도 되고 막 돈 조금 받아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할머니들 비운도 가고 여러모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는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나뉘는데 공익형에는 노노케어, 우리마을 파수꾼, 교육시설 지원활동, 보육시설 지원활동, 경륜 나눔활동, 그리고 공공시설 지원활동, 복지서비스 지원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형에는 조립활동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또 색이 칠라니 몰라. 이제 그게 또 전기줄을 있지, 이짝방. 뭐든지 수도나 전기나 뭐 집에, 가정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항시 제가 건지 드리고 또 뭐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늦잠을 자니까 아침에 일찍 오고 깨가지고 뭐 내 화장실 청소를 하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뭐 전부 다 집 청소 뭐 다 해주고 합니다. 선진국은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한국도 2000년을 기점으로 7%를 넘어섰습니다. 됐네, 오늘.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2021년에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인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오시갖고 일해주면 고맙고 와서 이야기도 하고 감사히 왔습니다. 저는 많이 도움 되시나요? 예, 많이 도움 됩니다. 저는 다리도 지금 두 다리 다 수술을 해갖고 잘 엎드리지도 못하고 하는데 여사님들이 오시갖고는 일해주니까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직접 작성해 드리고 또한 그 팩스나 복사도 지원 활동도 하고 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람찬 봉사활동을 통해서 활기찬 건강을 우리가 증진을 하고 또한 앞으로 또 적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한글 서예를 하고 있어요. 좋은 점이 뭐냐면 나이 70에 뭐
어린 학생들하고 내가 어울려서 뭐 한글을 가르치는 그 보람이 굉장히 뭐 좋게 생각합니다. 뭐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 마음도 젊고 내 기분이 굉장히 좋지요. 옛날 초등학교 때 조금 취미가 있었다는 뿐이지 뭐 배우지도 안 했고 자성대 복지관에 와가지고 참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뭐 지금 와서는 이제 내가 취미가 있고 좀 소질이 있으니까. 뉴 실버 세대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하고 그동안 사회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노인들입니다.